겨울이면 운치가 더해지는 산골 마을. 얼마 전에 눈이 내려서 그런지 이쪽은 완전 눈밭이네요. 자, 저기 허수아비도 다 하얀 색깔이에요. 와, 눈 덮인 강원도. 땅이 척박하고 겨울이 빨리 오기 때문에 기르기 까다롭지 않은 잡곡 농사를 주로 짓습니다.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옥수수입니다. 아, 신기하다. 야, 이거 진짜 맷돌이네요. 야, 진짜 맷돌이요. 아. 옛날에. 아니, 안녕하세요. 연예. 네. 고생하고 고생하셨어요. 국수 주신다 그래가지고. 예. 뭘 하죠? 국수 주신다 그래서 왔어요. 예. 잘 오셨네요. 네. 와, 이거 안 들어가는데 근데? 이거 둘이 돌려야 돼. 둘이 돌리는 거예요? 예. 아. 옥수수는 하루 정도 물에 불려놓았다가 조금씩 넣고 설설 돌려 갈아야 합니다. 아, 갈래 든다 이제. 조금 내가 갈래 든다.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으시네 이게. 나와. 이제 조금 있다 보면 갈려요. 이제 조금. 근데 이게 맷돌라면 좀 다른 게 있어요? 맛있지 그럼. 더 맛있지 차지고. 더 차져요? 옛날 음식 맛이 나지만 지금은 다 기계하라 하니까 맛은 별로 모르잖아. 야. 아니, 난요 시집 와가지고 배워서 했어요. 전혀 저는 할 줄 몰라서 우리 고향에는 이런 걸 할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고 보도 못하고. 아, 처음 뭐... 먹으니까 맛이 좋아요. 아. 싫어 이런 게. 어머니 혹시 질리신 거 아니에요? 질렸어요. 커서 계속 먹었어요. 아, 그 어머니는 어렸을 때는 못 먹다가 이제 아유, 나도 그때 보지는 못했다거든. 나도. 갈아낸 옥수수를 체에 걸러 건물을 따라내고 앙금에 새물을 부어가며 계속 끓입니다. 뒤직해질 때까지 계속 저어주어야 눌어붙지 않죠. 이 옥수수 전분을 틀에 붓고 눌러주는데 떨어지는 모양이 올챙이 같다 해서 올챙이 국수라 합니다. 옛날에는 쌀이 귀하고 이러니까 옥수수 갖다 이런 거 해가지고 먹는데 그때는 그 뭐야 이걸 이제 밥만 매일 해 먹으니까 이걸 이제 때로 해 먹었지 저녁으로 그래 이렇게 끓이느라니 힘들지 아주 시간도 많이 가고. 그것도 넣어. 그것도. 근데 이거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? 좀 길게 이렇게 뽑아내면 되지 않나? 그냥 국수 뽑는 기계 넣어가지고? 그렇게 안 되지. 아. 밀가루는 질기고 하니까 아, 혹시 그런데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말을 이렇게 고생시리 하느냐고. 이건 힘이 없잖아. 아.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. 그러니까. 토끼 같은 자식들 배 골릴 일 없었다면 이런 수고도 안 했겠지요. 어머니가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빚어낸 귀한 올챙이 국수입니다. 재래종 옥수수라 색깔이 하얗다죠. 간자. 어. 간자. 간이 딱 맞아요. 네. 야, 이거 맛이 이게 진짜 깨끗한 맛인데요? 아. 어릴 적 음식은 추억의 맛이라는데 덤으로 건강까지 챙겼습니다.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. 뭔가 청정한 강원도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옥수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네 맛이. 정선에서 찾은 강원도 순수의 맛. 이 겨울 정선에서 국수 한 그릇 어떠신가요? 매생이 매생이 이거 참전지역에 물 맞고 깨끗한 데서 나온 거잖아요. 부드러울 때 많이 먹어야 이것이
비싸다. 땅 녹아버려요. 비싸더라고요. 부드러워가지고.